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약 1년 6개월 동안 스쿠스타 패스 영상 리뷰를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평소에 얘기했던 얘기가 있어요. 요즘 메타는 파티 메타다. 최근 들어서 워낙에 잘 나온 게 많다 보니까 볼티지를 제외하고 파티가 거의 독점을 하듯이 메타를 아예 뒤집었고 스펙이 조금씩 올라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갭이 줄어들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이제 그 정점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파티 가챠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픽업은 UR은 마리, SR은 세츠나입니다. SR 같은 경우에는 니즈동 2기 의상이 나왔고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의 무대 퓨어 속성 SP타입 오하라 마리입니다. 각선자 상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요. 승마를 하는 모습이고요. 각성 후 상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락커 스타일 의상이 되겠습니다. 자, 락커 스타일 의상이고요. 스펙은 어필이 13,325, 체력 6,834, 테크닉은 14,007입니다. 라이브 특기는 33% 확률로 최대 SP의 9%만큼의 SP 게이지 획득. 이거는 평소 저희가 설명드렸던 패스카드랑 동일합니다. 패시브 개성은 모두에게 기본 어필 5.2%, 기본 테크닉 2.6% 증가.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나온 라이브 개성 스킬입니다. 같은 작전 멤버의 SP 특기가 발동할 경우 5노트 동안의 특기 발동률이 15%가 증가합니다. 드디어 이 카드가 다시 나왔습니다. 지난 리뷰에선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카드 중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펙을 가진 카드가 있습니다. 트로피컬 스쿼시 미나미 코토리. 이게 나온 이후로 한동안 이걸 넘는 카드는 단 한 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에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한동안 파티 메타를 책임졌던 카드인 미나미 코토리입니다. 어필은 12,729, 체력은 5,875, 테크닉은 14,035입니다. 라이브 특기 그리고 라이브 개성은 아까 설명드렸던 마리앙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거 같은 경우에는 동작 전에 어필 8.4%, 테크닉 4.2%가 증가한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8월에 나왔었거든요. 작년 8월에 나왔습니다만 특기 발동률 디버프를 커버할 수 있을 만한 개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거기다가 동작 전에 이제 듀얼 패시브 개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어떤 카드와 비교해도 절대 꿀리지 않는 정말 최강의 스펙을 자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설명드린 파티마리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카드는 필수 중에 필수라고 평가를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 카드가 등장한 이후 이제는 파티메타다 라고 이제 평가를 내리게 되었고 몇 달간 계속해서 좋은 스펙의 카드가 나오다 보니까 아 이제는 패스카드 뽑으면 안 되지 않나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그나마 좀 좋은 카드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조금은 이제 파티메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트로피컬 스쿼시 코트리랑 비교를 할 경우에 어필은 약 600점 정도, 체력은 약 900점대 후반, 테크닉은 약 30점 정도가 밀리긴 합니다만 코트리랑 비교했을 때 어필이랑 스태미너가 좀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는데 패시브 개성이 이제 전원에게 들어가는 효과다 보니까 주작전에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토템용으로도 돌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정말 좋은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나왔다는 게 디버프를 아예 죽일 수 있거든요. 특기 발동률 15%라는 디버프를 아예 없앨 수 있기 때문에 3SP를 쓸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파티 코토리가 없으셨던 분들은 이거라도 뽑아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파티 코토리가 있는 분이라면 이것도 뽑아야 된다 라는 게 되어버리니까 아예 파티 메타의 정점을 찍었다 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미쳤습니다. 그냥 미쳤다고 보시면 되고 저는 더 이상 이 이상은 설명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열정의 무대 오하라 마리였습니다. 자, 가챠 확률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파티 0.8%, 이번에 나온 SR 세츠나는 1%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16종의
파티 카드는 0.025%씩에서 0.4%입니다. 이번 파티 확률은 1.2%, 통상 확률은 3.8%입니다. 본계에서는 총 30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올 거란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안 뽑고 걸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30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본계에서 안 뽑히면 부계에서라도 뽑으면 되니까요. 어차피 제발 피틱 한번 쳐보자. 피틱 한번 쳐보자. 제발 갑시다. 5번. 하나 더. 10번. 두 개. 일단 두 개예요. 자, 노점이. 지금 140년 동안 안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와야 돼요. 네, 카린이요. 카린입니다. 카린 아직 파티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럼 뒤에 미아두장 괜찮아? 와, 여기서 통사만 두 장 뜬다고? 와, 이거 너무 아쉬운데? 이거. 자, 리코가 떠가지고. 와, 이거 진짜 아쉬운데, 이거? 통상만 두 장. 우와, 진짜 아쉬워요, 이거. 이거 흐름 괜찮아. 바로 가야 돼요. 계속 가겠습니다. 자, 스킵. 와, 귀신같이. 이게 안 나와버리네. 일단은 시오리코. 첫 장은 시오리코고요. 두 번째는 아이오무. 그리고 마지막은 에리가 나왔습니다. 자, 아까 나왔던 것처럼 한 번만 더 나오면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솔직히 적어 보여요. 그냥 갑시다. 이 북에서 뽑으면 되니까요, 안 나오면 진짜. 이 금봉에서 유화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안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장은 세츠나. 뒤에는 네, 시오리코. 야, 픽업을 뚫어버리는데 이거? 픽업을 뚫어버리는데요? 시오리코만 두 점. 이 상황, 이건 또 뭘까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UI 나왔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가짜 결과를 설명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에서 안 떴으면 이번에도 안 나왔을 뻔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온 카드는 통상 카드 두 장, 카린 한 장, 그리고 리코 한 장이 되겠습니다. 두 개가 나왔는데 파티 카드를 한 장도 못 얻었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확률이 적었다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아쉬운 것 같아요. 안 나올 걸 예상을 했었 지만 사실 이렇게 좋은 카드가 나왔는데 이대로 끝내면 아쉬울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계정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 마리가 나오면 그대로 종료. 파티 마리가 안 나오고 천장까지 갈 경우에는 천장을 치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계정에서라도 파티 마리를 얻을 수 있을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뉴로 잠깐 써볼게요. 뭐 안 뜰 거라 생각하지만. 자, 이렇게 한번
손 풀고요. 바로. 양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SR만 나오는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과창에서도 보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일단은 노조미 한 장. 그다음에 이거가 카린. 카린 한 장. 다이아 한 장. 그리고 미아입니다. 미아 한 장. 사실 준비된 양이 많긴 하지만 저번처럼 빨리 끝내는 게 좋을 순 있겠죠. 이번에는 에스 한 장. 이번에는 시즈쿠입니다. 자, 바로. 오! 깜짝아, 씨. 와, 깜짝아, 씨. 한번 봅시다. 일단, 첫 장은 에리였고요. 그리고, 요시코. 아, 죄송합니다. 사운드를 안 켰네요, 제가. 이거 잠깐 켜고 오겠습니다. 오! 아, 아, 잠깐, 아니구나, 아니구나. 통상이야. 통상 카나타. 순간, 왜냐면, 파티가 나왔었기 때문에, 순간 착각을 했어요. 통상 카나타였고요. 그럼 요시코. 그리고 마지막은 L입니다. 사운드가 안 나온 관계로 잠깐 설정을 만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아니 저번에도 그러더만 이번에도 또 실수를 하네요. 정말 자 시청하신 분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가도록 하겠죠? 계속 갑시다. 오케이. 9번. 이번에도 9번. 오, 마리 괜찮아. 아우, 나 느낌 괜찮아. 마리. 피어 속성. 피어 속성 마리. 피어 속성 마리. 노조미. 아, 진짜 부계는 아니 부계는 진짜 잘 나와요. 그지 않아요? 40회 부계 40회 진짜 잘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끝났어요. 너 내 느낌 괜찮다 했잖아요. 이거 말이 나오고 피어스도 말이다. 이거 느낌 괜찮다 했잖아요. 그거 노조미. 아, 깔끔하네요, 깔끔하네요. 다르게 생각하면, 본계정 500개 더 있었으면 해볼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일단, 예정대로 마리가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파티 가챠 최종 결과입니다. 본계정 같은 경우에는 1500개를 사용해서 통상 카드 두 장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부계정 같은 경우에는 40회를, 그러니까 2000개를 사용해서 카나타 한 장하고 그리고 목표로 했던 파티카드 마리를 획득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지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메타가 좀 적폐 카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영티어는 기본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두 달 전에도 나왔었고 이번 달에도 나오고요. 지난 스쿼스타패스도 꽤 색스펙이 괜찮았던 걸 생각하면 더 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모아놨다가 나중에 또 좋은 카드가 생기면 그때 무조건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파티마리 카드 자체가 워낙에 스펙이 좋다 보니까 이번이야말로 획득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나마 부계정에서 나와가지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이번 카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카드 성능을 0.1%라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뭐 최애 카드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해볼만한 팩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전 다음번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